안녕하세요, 제이든입니다. 오늘은 스타워즈가 아니라 주라기 월드 에픽 에볼루션 데인저팩 플레시오사우루스 제품을 리뷰하려 해요. 마텔 제품 최초로 다른 프랜차이저 캐릭터를 오마주한 것 같을까요? 특히나 얼굴 부위의 도색이 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궁금하네요. 제품은 데인저팩, 어택백 형태로 발매된 플레시오사우루스고요. 미국에 사는 제 친구 덕분에 정말 손쉽게 구매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발매될 어택백 라인업 제품들, 정말 탐나는 제품들이 많은데 높은 확률로 많은 제품들을 놓칠 것 같아서 벌써부터 아쉬움이 팍팍 드네요. 데인저팩 플레시오사우루스는 서식지에 따라 아트 분위기가 달라지는 에픽 에볼루션 포장에 담겼습니다. 당연히 서식지는 강가, 물가로 설정됐어요. 어택백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의 포장은 굉장히 단순한데요. 하지만 그 덕분에 어택백 제품들은 얼굴이 대칭으로 도색이 잘 됐나, 또 이빨 도색은 잘 마무리되는지 미리 확인할 수도 있는 장점도 있다는 사실. 박스 뒷면에는 이번 웨이브에 포함된 피규어의 사진들과 함께 각종 안내사항들이 이곳저곳에 적혀있는데요. 포포사우루스는 이미 리뷰를 진행했던 제품이기 때문에 아래쪽 링크를 통해 같이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레시오사우루스 피규어는 사실 이미 마텔이 여러 차례 제품화한 적이 있는 생물인데 이번에 또 색다른 모습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어두운 남색의 줄무늬가 좀 더 밝은 톤의 파란색을 덮고 있는 모습, 솔직히 지금까지 발매됐던 제품들 중에서는 가장 자연스럽고 멋진 도색을 가진 피규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피규어의 전체적인 느낌은 물 친화적인 것 같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얼굴에 강렬한 붉은색 줄무늬가 입혀진 모습인데 이것 때문에 저는 무언가가 계속해서 떠오릅니다. 아마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몇 번 언급이 되기는 했을 거예요. 가장 먼저 플레시오사우루스의 머리, 피부빈의 표현이 그렇게 섬세하진 않고 피부 디테일이 존재한다 정도로 간소화된 느낌입니다. 머리 윗부분과 위턱을 따라서 강렬한 느낌의 붉은색 줄무늬가 감싸는 형태인데 이런 형태의 줄무늬는 이전에 시도된 적이 없는 형태라서 굉장히 신선하다 라는 느낌을 받아요. 플레시오사우루스의 눈은 노란색으로 동공은 검정색인 듯 어두운 남색인 듯 지금까지 마텔의 피규어가 그려왔던 것처럼 높은 확률로 줄무늬와 동일한 남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빨은 아쉽게도 통짜로 제작이 됐기 때문에 날카롭진 않아요. 뭔가 덩어리 같은 느낌? 그래도 그렇게 큰 도색 미스는 없어 보여서 정말 다행이네요. 아래턱에는 관절이 있기 때문에 가동이 가능합니다. 입안 내부는 많은 마텔 제품에 적용됐던 밝은 톤의 핑크색이 아닌 꽤나 어둡고 단정한 톤의 핑크색이 적용됐고요. 혓바닥 역시 조형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윗 입천장 도색은 생략됐네요. 플레시오사우루스의 목, 기다란 목이 바로 이 고생물의 상징과도 같은 부분이죠. 역시나 피부질감 표현은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요. 목 윗부분은 어두운 남색으로, 그리고 목 아랫부분은 한층 밝은 톤의 파란색, 뭔가 회색이라고도 느낄 수 있는 색으로 표현됐네요. 그런데 조금 더 자연스러운 에어브러싱 느낌으로 구분이 됐더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마텔. 그리고 목의 시작 부분의 아래쪽에는 이렇게 축 처진 듯한 피부도 있는데 이런 자잘한 디테일을 찾아보는 맛도 있는 마텔 제품입니다. 조형적인 측면에서 이번 플레시오사우루스 제품은 이전 제품들과 달라진 점을 찾는 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몸통도 역시나 마찬가지랍니다. 전체적인 피부 질감, 어두운 남색과 회색의 조화, 다른 부분은 전체적인 느낌을 계속해서 이어받는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물에서 생활을 했던 고생물이기 때문에 몸통에는 유광 표현이 한층 더 눈에 띄게 살아있답니다. 몸통 아랫부분에는 반점들이 조금 더 도드라지는 모습, 그래도 나름 안 보이는 부분이라 하지만 신경을 완전히 안 써주지 않는 츤데레 같은 마텔. 플레시오사우루스의 거대한 지느러미, 사실 각각의 지느러미가 큰 특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저냥 해양 파충류 지느러미처럼 생겼고요. 피부질감 표현 위로 유광 표현에 반점들이 이곳저곳 찍혀있는 모습 정도랄까요? 데인저팩 플레시오사우루스의 DNA 스캔 코드는 등 한가운데 위치했답니다. 마지막으로 플레시오사우루스의 꼬리, 몸통 윗부분을 차지하는 줄무늬 색과 동일한 색으로 전체가 뒤덮인 모습이에요. 이게 위에서 봤을 때는 정말 괜찮아 보이는데 이렇게 아래쪽에서 봤을 때는 꼬리 자체는 어두운 색이고 몸통 아랫부분은 또 색이 다르다 보니 어색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플레시오사우루스의 관절,
어택팩 라인업으로 출시된 제품이기 때문에 특별한 액션 기믹은 없고 관절만 조금 있는데요. 가장 먼저 아래턱의 관절을 이용해서 입을 열고 닫을 수가 있겠고요. 기다란 목은 위아래로만 가동 가능합니다. 이전에 발매됐던 플레시오사우루스 제품들은 머리 부분에도 별도의 관절이 있기 때문에 목도 움직이고 머리도 함께 움직여서 다른 곳을 바라보는 모습으로도 전시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 제품은 그런 머리 부분에 관절이 없어서 상당히 아쉽더라. 아니, 도색은 발전한 것 같은데 관절 부위는 퇴보해버린 것 같은 케이스? 4개의 지느러미는 모두 앞뒤로 회전만 가능한 것 같아요. 위아래로 퍼덕이지는 않습니다. 해양 파충류나 익룡에는 솔직히 위아래로 퍼덕이는 관절까지 추가해줬어야 할 것 같은데 하는 아쉬움이 없잖아 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꼬리 역시 의미는 없지만 항상 존재하는 회전 관절이 탑재됐네요. 지금까지 마텔의 플레시오사우루스는 꽤나 익숙해질 정도로 여러 차례 발매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이번 데인저팩에 포함된 플레시오사우루스는 솔직히 뭐 그렇게 특별하진 않은 것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요. 그래도 도색 자체가 원체 독특하고 해양 파충류답게 굉장히 아쿠아스러운 리얼한 느낌이 한층 살아있는 도색이라 눈이 갔던 건 사실입니다. 어택팩이기 때문에 당연 크기나 재밌는 액션 기능이 없는 건 이해를 했지만 그래도 머리 부분에 관절이 없는 것, 그간 다른 플레시오사루스 제품들에선 찾아볼 수 있던 특별한 관절 포인트인데 어떻게 이번 제품만 머리 관절이 쏙 빠졌는지 저는 이 점 하나만큼은 꽤나 실망스러웠다고 말하고 싶네요. 여러분들은 에픽 에볼루션 데인저팩 플레시오사루스 제품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여러분들의 원탑 마텔 해양 파충류 제품은 어떤 것인지까지도 댓글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좀 더 독특한 제품을 들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